오른쪽에 설정 화면에서 새 시크릿 창 보이시죠? 새 시크릿 창 새 일단 구글 크롬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의 옵션에서 새 시크릿 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편리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시크릿 모드 혹은 프라이빗 모드 혹은 사생활 보호 모드인데요.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어요.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이 세상에는 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더 발전된 모델인 뭐 엣지, 뭐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글 크롬, 그리고 또 뭐 파이어폭스를 포함해서 뭐 오페라, 사파리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모두 이 급류 같은 인터넷 세상을 누빌 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브라우저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크릿 모드 혹은 사생활 보호 모드입니다. 야, 이거 이름만 들었는데도 아주 은밀한 느낌이 나요. 나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인터넷 브라우징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 모드, 나중에 누가 내 컴퓨터를 봐도 표면적으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그나마 조금 더 비밀스러운 환경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브라우저들은 시크릿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뭐 인터넷 브라우저마다 기능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이트 입력 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뭐 인터넷에서 뭐 물건 구매하시거나 뭐 회원 가입 같은 걸 하실 때 내가 예전에 입력했던 아이디나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브라우저 내부적으로 저장을 해놓지만 일단 시크릿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해도 시크릿 모드를 종료했을 때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두 번째, 캐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야, 이 캐시 데이터가 대체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영상 중에 캐시 메모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내가 최근에 접근한 웹사이트를 다음에 접근했을 때 엄청 빠르게 열린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접근된 그 웹사이트가 다음에도 접근될 확률이 높다고 하여서 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데이터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을 내 컴퓨터 내부에 저장해놓기 때문에 다음에 접근했을 때 뭐 새로운 사진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죠. 뭐 여러분이 예전에 인터넷이 느려졌을 때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라고 네이버에 입력을 하시면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뭔가를 지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캐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현재 구글 크롬에 캐시 데이터가 600MB 정도 쌓여 있네요. 시크릿 모드를 하면은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 예전에 저장해놨던 캐시 데이터도 접근을 하지 않고요. 뭐 이것도 역시 크롬을 종료하는 순간 그 시크릿 모드로 얻은 모든 캐시 데이터는 지워지고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쿠키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쿠키 데이터란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접근하면은 쿠키를 할당 받게 돼요. 이 쿠키는 임시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처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은 여러분의 쿠키가 생성이 되고 뭐 로그인했을 때, 뭐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혹은 여러분의 개인 설정 등 심지어는 여러분의 행동 데이터까지 쿠키에 보관이 됩니다. 가끔 여러분이 뭐 쿠팡에서 딸기를 주문했는데 뭐 페이스북을 가든 뭐 인스타그램을 가든 어딜 가든 딸기 광고가 나오신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업들은 여러분의 화면에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클릭률이 높아서 구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쿠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웹사이트 접근 패턴,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요즘 관심 있는 브랜드, 연령, 성별 등을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크릿 모드로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게 되면은 쿠키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요. 딸기가 더 이상 여러분의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크릿 모드가 완전 비밀을 보장하진 않아요. 뭐 여전히 웹사이트의 관리자 혹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 뭐 KT나 SKT 같은 뭐 이런 회사는 당신의 방문 기록을 여전히 조회,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시크릿 모드, 즉 사생활 보호 모드는 내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기록, 쿠키 혹은 입력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PC방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면은 효과적이겠죠? 아니 근데 비밀스럽게 뭘 하시려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에 대해서 시크릿 모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예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련된 조교 앞으로 시크릿 모드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롬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크롬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딱 구글 화면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른쪽에 설정 화면에서 새 시크릿 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크릿 창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정보가 비밀스럽게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좀 멋있게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Ctrl Shift N을 누르면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시크릿 모드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좀 더 멋있게 접속하자마자 바로 시크릿 창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탕화면 크롬에서 우클릭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크롬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바로가기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대상이란 거에 뭐 어려운 영어들이 이렇게 막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맨 뒤에다가 대시 대시 인코그니토를 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크롬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항상 초기 화면부터 시크릿 모드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뭔가 이 비밀 통로를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럼 다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IE를 들어가면은 뭐 이런 화면이 처음에 나오겠죠? 역시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안전 탭에서 In Private Browsing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In Private 사용 중이라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인터넷을 브라우징 할 수 있게 되죠. IE 또한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시면은 Private 모드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좀 멋있게 접근하고 싶다, 항상 접근할 때마다 시크릿 모드로 하고 싶다,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바로가기 탭에서 대시 프라이베이트라고 대상 맨 끝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뭐 그냥 들어가셔도 프라이베이트 모드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파이어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파이어폭스를 들어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새 사생활 보호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지금부터는 사생활 보호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페이지, 쿠키, 검색, 임시 파일이 남지 않는 브라우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멋있게 단축키로 IE와 동일하게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면은 바로 사생활 보호 모드로 브라우징이 가능하죠. 역시 좀 멋있는 방법이 있죠. 우클릭 속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친구들 앞에서 멋있게 자신있게 들어가야 돼요. 대상에다가 얘는 조금 특이해요. 대시 하신 다음에 private 대시 윈도우를 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앞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바로 사생활 보호 모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시크릿 사생활 보호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지 시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